듣나? 듣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네, 방금 이제 뮤직뱅크 막방, MC로서 이제 막방이 마지막 방송 끝났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 아쉬워서 브이라이브 이렇게 켰는 아 브이라이브가 아니구나 이제 요스 라이브 켰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엔진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차 아니에요. 잠깐만. 벨트를 안 맸네? 굉장히 갑자기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 주도 뮤직뱅크가 결방이고 추석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저희가 서울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런스루나 그런 거 때문에 좀 제가 많이 바빠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투어가 정말 바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너무 바빠서 안될것 같아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오늘 어제 들었어요. 저도 이제 기사 뜬거 뜨기 전에 좀몇 시간 전에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 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잘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우리 뮤직뱅크 피디님 그리고 피디님들 작가님들 항상 약간 못해도 실수해도 그냥 되게 뭔가 잘했다 그래도 뭐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시고 그냥 옆에서 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엔진이 없었으면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엔진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래도 좋은 추억하고 그리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아티스트 뭐 가수분들 보면서도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엔진분들도. 그래서. 네. 근데 뭐, 뮤직뱅크, 앞으로, 또 이제, 저희는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하니까. 너무 많이 안 아쉬워하시면 좋겠고. 우리 연말 또, 이제, 무대도 있으니까. 그때 또, 이제, KBS 보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아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투어를 이제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도 있으니까 네, 엔진분들은 투어를 재밌게 즐길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본 스케줄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일본 가는 거? 네, 내일 가는데 잘 하고 오겠습니다. 금방 갔다 와가지고 근데 일본은 되게 금방 가더라고요. 네.
아, 원영 씨랑 마지막 인사했어. 아, 네,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고, 정말,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사실 많이 도와줬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데뷔한 거는 이제 선배니까, 확실히 저보다는 이제 말도 잘하고, 그리고 그런 대체력도 더 좋고, 그래서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고, 네. 하면서 그리고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오늘 옷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언제 올려나요? 다음 컴백이 저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수고했다고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도 많이 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방에는 그렇게 많이. 막방은 좀 잘한 것 같아요. 막방까지 뭔가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너무 제가 약간 아쉬울 것 같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습니다. 아, 이승이 형이 그때 처음 할 때도 1년 전에도 라이브를 하고 어제도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뭔가 딱 그게 이렇게 잘 돼가지고. 뭔가 진짜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때 버터 무대 준비할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거의 1년이 이렇게 후딱 갔습니다. 저 버터 무대 할때 긴장 많이 했는데 그때 오프닝 딱그 무대에서 오프닝 할때 그때 긴장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잘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지만 네, 그래도 엔진분들은 다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투어 준비 열심히 해야죠. 뮤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야? 뮤비하면서? 뮤비하면서 뭐가 있을까? 저희 그때 불커 컴백했을 때 불커 컴백했을 때랑 그때 이제 하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춤췄던 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하 선배님 노래에 맞춰 춤췄던 거 그거랑 또 특별 무대 하나 더 있죠. 저희 해변의 여인 그것도 생각나고 사실 이제 마지막이면은 특별 무대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이제 빠지는 거라 네, 특별 무대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밥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죠. 꽤 빠른데? 더 많은 침대 체크를 올려줬으면 좋겠어. 침대 색깔은 약간 근데 사실 좀 침대 색깔은 좀 와. 제 목소리가 차에서 나오네. 침대 색깔은 약간 이벤트용. 그게 사실 엄청 그게 됐더라고요. 쉴트에도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성운의 힘인가? 아, 엔진의 힘이죠. 엔진의 힘. 비행기 셀카를 찍어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이번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콘서트 스포. 콘서트 아마 엔진분들, 저희도 그렇고 엔진분들도 그렇고 쉴 틈이 없지 않나, 쉴 틈이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와보시면 알겠죠? 너무 재밌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빠듯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또 일주일 활동 때 일주일 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빠듯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사온 게 있어요. 좋아하는 MC상. 그때 제가 아마 안경 쓴그 신입사원 의상도 멋있었고, 이게 상천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도 멋있었던 것 같아요. 니키는 콘서트 준비하고 있을걸요? 소스펀 재밌게 보고 있다고. 소스펀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멤버들하고 있으면은 좀 많이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한테 못 보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희승이 형 진짜 대박이잖아요? 락앤롤 진짜 대박이던데. 진짜 웃기게 나왔던데. 소소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소소폰 그 제목에 비하인드가 있는데. 비밀인가? 근데 쏘가니 낚시를 그때 진짜 많이 했는데 과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 본방사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얼음 위에서 다시 보고 싶다. 아,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또 나중에 한번 가지 않을까요? 스케이트 타러? 아니면은 뭐 예능 같은데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 저도 많이 아쉽네요. 이제 마지막 MC여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가지고 실감이 잘안 나기도 하고, 네,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투어를 잘 해야 되니까 파이팅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재밌었는데, 네, 오프라인 때 이제 오셔서 많이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네, 많이 아쉽네요. 그러면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사실 뮤뱅 MC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서, 네, 그래도 좀 뿌듯한 그런 1년이 아니었나. 그러면 저는 NLF 성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투어 때 봐요, 여러분. 잠깐만, 이걸 종료하려면